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20대와 60대 중증 환자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런데 집중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생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의료진은 깊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일본에서 등장한 의미심장한 내용의 카드가 화제입니다. 바로 집중치료를 양도하는 의사 카드예요. 카드를 만든 사람은 64살 이시쿠라씨인데요. 오사카에서 활동 중인 의사입니다. 일본은 인공호흡기와 인공폐 같은 고급 의료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가 늘어나서 의사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이 카드를 만들었대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카드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이시쿠라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0세가 되면 면역력 저하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그 점을 생각하면 젊은이들에게 양보하는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의 등장이 일본의 현재 의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이런 결정을 안 해도 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태원과 홍대의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클럽 방문 출입자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효율적인 방역 대응을 위해 출입자 명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각적인 IT 기술을 이용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IT 기술과 관련된 어떤 접목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출입할 때는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요. 강원도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블루투스나 QR코드 기술을 활용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건강정보를 등록한 코드를 발급해 건강상태별로 시설 이용을 제한했고요. 러시아에서는 포털사이트에서 발급받은 QR코드를 소지해야만 외출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개인을 모두 통제하고 감시한다. 빅브라더의 현실화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라는 민감한 부분을 다루는 만큼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기다려보자고요. 여러분, 일사일프가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덕분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